주거단지 환경의 이론가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유명하신 분들 또 많네요. 또 벌써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. 예, 누구신지. 이분이 하워드시죠? 예, 에버너즈 하워드. 약간 공산당 느낌 난다는 그 전원도시에 주장하셨던 예, 하워드이시고.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. 이분이 그 르 코르비제라는 분입니다. 아주 그 아파트를 처음 개발하셔서 설계하시고 실제 만드신 분이죠. 예. 근데 도시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업적을 남기셨어요. 빛나는 도시라는 그 어떤 이론을 만드셔서 또 적용을 하셨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분이 아주 젊어 보이시는데 헨리 라이시라는 분이죠. 라이트의 레드번 들어봤죠? 예, 레드번 단지계 이분이 하셨고,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프레드릭 기버드죠. 이분 기버드 할로우 도시 영국에서 그 전원도시 다음으로 나오는 할로우죠. 이게 주거단지 환경과 이론과의 매칭입니다. 매칭이에요, 매칭. 그래서 이거 누가 했냐는 거죠. 그래서 전원도시는 에버너즈 하워드, 빛나는 도시는 르 코르비제, 레드본 단지 계획은 헨리 라이트, 그다음에 할로우 도시는 프레드릭 기버드가 하셨죠. 저 이 매칭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에버너즈, 뭐 헨리, 뭐 프레드릭에서 풀네임을 가져왔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워드 이렇게 쓰죠. 이렇게 점 찍어서 이게 약자를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헨리 라이트 이렇게 쓰다 보니까 라이트만 외우고 헨리를 안 외워가지고 다른 이름 써 있으면 이제 막 못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헨리 이런 것도 다 풀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. 참 세세적으로 외워야 되죠. 물론 뭐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렇게 약자로만 외우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틀리는 우리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려운 문제예요, 사실 이런 게. 그래서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주거단지 환경 이론가 네 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또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